아, 저는 이렇게 두 분 보면서 산 생활을 부부가 같이 해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예. 왜냐면 이제 외로움이 찾아올 때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. 예. 간혹 가다가. 예. 근데 두 분은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. 예. 같이 있으니까 1년 내에 안 내려가고 여기서 살아도 아무런 외로움 없어요. 한 번도 안 내려가고 여기 계셔도. 예. 도시에 살 때 못했던 거를 원없이 해보는 중이라고 해요. 잠시도 떨어지지 않고 아주 꼭 붙어서 지내는 거 말이죠. Strangers in the night. 유통업을 하다 보니까요, 전국을 거의 일주하다시피 해요. 아.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계속 도니까 집에 들어와서 사는, 집에 들어와서 애들하고 애엄마하고 애기열 대화 같은 이런 시간도 별로 없고 자꾸 그런 생활을 한 10여 년간 하니까 제가 지금 같으면 애엄마의 어떤 그런 심정을 알고 그런 기분을 느끼고 좀 많이 이렇게 위로도 해주고 그랬을 건데 그때는 그런 배려심이 없어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이 젊었을 때 전 나름대로 또 반발심이 생기고 아. 그래가지고 서로 자기는 북으로 가면 나는 남으로 가려고 아. 동으로 가면 서로 가려고 이런 감정이 좀 많이 있었죠 그때는. 제 인생 중에서 제일로 최고 잘한 일이 또 뭘까 하면서 밖에서 사는 생활을 접고 다시 산으로 들어온 일 이게 참 잘했다 지금 그렇게 싶어요.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. 네. 잠깐만. 인생 사시면서 최고로 잘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? 최고 잘한 일은 집사람하고 같이 사는 게 만나서 사는 게 최고 잘한 일 같아요. 감사합니다. 행복하게 삽시다. 그럼 우리 어머님 저기 다시 태어나셔도 우리 형님이랑 결혼하실 겁니까? 아니요. 난 좋아하네요.